네.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칸에서 그렇게 극찬을 받았으니까요. 네. 국내에서 개봉하자마자 역시 흥행 속도가 아주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개봉 4일 만에 336만 명을 돌파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특정 장르에 얽매이지 않는 신선한 전개로 예측 불가능한 재미를 선사할 뿐만 아니라 또 현 시대에 대한 예리한 통찰까지 담고 있어서 칸 영화제에서 뭐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 했을 뿐 아니라 어떤 그 대중성까지도 지닌 작품으로 지금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벌써 1000만 영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다른 영화와 비교했을 때 흥행 속도는 뭐 10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일단 관객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또 N차 관람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네, 디테일이 풍부한 그런 영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사의 맛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곱씹어 보기 위해 N차 관람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이 영화를 좀 가족 단위로 보시는 관람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는데 좀 선정적인 장면이나 잔인한 장면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영등위에서 등급 분류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표현 수위가 뭐 15세는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이제 이 영화가 워낙 몰입도가 높다 보니까 조금 더 그게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가족 단위로 관람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한 장면도 한 멘트도 놓칠 게 없다라고 또 네. 칭찬을 하더라고요. 2시간 12분의 러닝타임 동안 예. 정말 숨 쉴 틈 없이 몰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 한 장면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뺄 부분이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소식도요. 굉장히 벅차오르는 소식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정말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호투를 펼쳤습니다. 지난 5월 한 달간요. 네. 이달의 팀 선발 투수로 이제 선정이 확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달의 투수도 가능성이 아주 유력하죠? 네, 그렇습니다. MLB.com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팀 선발 투수상은 이미 확정이 됐는데요. 네. 그 이달의 투수 발표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 주말이 끼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지 시각으로 6월 3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내셔널리그 몬스터라고 이제 불리는 류현진 선수가 5월에 총 6경기에 선발로 나와서 5승 무패를 기록했고요. 또 평균 자책점 0.59를 기록했습니다. 네. 뭐 32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하기도 했고 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상대로는 완봉승을 거두기도 네. 했습니다. 뭐 올 시즌 8승 1패로요. 지금 평균 자책점 1.48. 그래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언론 NBC4는요. 류현진이 인상적인 5월을 보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에서 이것도 메이저리그의 한류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했고요. 류현진이 강속구나 또 확실한 결정구도 보유하지 않았는데 모든 구정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대단한 한 달을 보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성적이 좋다 보니까 이번에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 선발을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LA 다저스 감독인 데이브 로버츠 감독도 류현진 선수의 호투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뭐 류현진 선수 올해의 목표는 20승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지금까지는 네.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참고 삼아서 이달의 투수상을 받았던 한국 선수가 있었죠. 박찬호 그쵸. 선수가 네, 1998년에 네. 기억하시는군요. 예. 네, 7월 이달의 투수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당시 박찬호 선수는 6경기 선발 등판에서 4승 무패, 또 평균 자책점 1.05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좀 살펴보죠. 국내 전시 소식인데요. 한국과 스웨덴이 수교를 60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스웨덴의 사진작가 에릭 요한슨의 사진전이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사진작가 에릭 요한슨의 전시가 6월 5일부터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제7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사진전 제목이 Impossible is Possible입니다. 네. 네, 상상을 찍는 사진작가이기 때문에 붙여진 그런 제목인데요. 좀 힌트를 드리자면 리네 마르그리트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에릭 요한슨에게 많은 영향을 준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의 작품은 다른 여타의 어떤 초현실주의 작가의 작품처럼 단순한 디지털 기반의 합성 사진이 아니라 작품의 모든 요소를 직접 촬영해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세계를 한 장의 사진 속에 담아내는 데 있습니다. 네. 어떤 상상의 풍부함과 표현의 세심함이 사진 한 장의 세계를 넘어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이기 때문에 아시아 최초의 단독 전시고요. 또 에릭 요한슨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입니다. 대표작 약 50여 점의 대형 작품과 함께 또 사진 촬영을 위한 스케치라든가 미디어 그리고 설치 작품을 4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관람객에게 선보이는데요. 또 미공개되었던 작품도 한국 관람객들을 위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그림을 사진을 보셨는데요. 그 SF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데 배경으로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사진들이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는데 사진을 합성해서 만들어낸 신비로운 공간과 분위기가 한국 관람객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뭐 6월 주말은 바쁠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나와서 기생충 보고 또 에릭 요한슨 작품까지 함께 쭉 관람하면 아주 풍성한 한 달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